태림아, 태림이는 여기서 나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 나는 이거. 이거? 이게 제일 좋아 보여? 자기는? 자기는 셋 중에 나무 가지라고 그러면 어떤 거 가지고 갈 거야? 이거. 이거? 응. 다나는 어떤 나무가 제일 마음에 들어? 이거. 이유를 대야지. 아, 다나, 이거야? 이야, 역시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머리가 짱이야. 왜? 자, 그리고 이제 둘째 태림이도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머리가 좋고, 나만 그런겨? 이제 엄마는 머리가 어설픈가 봐. 자, 엄마가 나랑 아빠랑 그렇게 오래 농사를 짓고 가지치기 해놓은 걸 봤는데 제일 안 좋게 내가 생각하는 나무를 찍었어. 자, 제가, 아, 맞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슬림농원입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기 한번 쫙 한번 비춰줘봐. 야. 지금 저희가 나눔을 할 나무들입니다. 자, 나무를 할 나무들인데 이제 제가 다 바보같이 만들어서 보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일 좋은 나무는 제일 똑똑한 막내가 고른 이 나무가 제일 좋은 나무입니다. 자, 왜냐면 그게 제일 좋은 거요. 뭐? 자기는 삑살이 나서 못 골랐어. 봐봐, 이렇게 볼 때는 진짜 지금 바보 같잖아. 근데 이거를 수영이 이렇게 쫙쫙쫙쫙 얘네처럼 늘어져 있던 걸 갖다가 가지치기로 해놨거든. 어떻게 해놨냐면 여기 있지, 봐봐. 잘 봐주면 여기 가운데 센터로 잡아줄 애가 높아 있고, 그 다음에 계단식으로 해서 짧게 내가 잘라놨어. 어? 그래서 얘가 이제 새순이 튀어나와서 자라잖아. 그러면 한 번 더 적심을 해줄 거란 말이야, 얘는. 해줘야 돼. 그리고 또 얘네들도 올라오면 이제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식으로다가 만들어서 높이에 따라서 다 적심을 해줘야 돼. 제가 이 나무를 보낼 건데요. 지금은 바보 같지만, 예? 보기에는 바보 같지만 얘네가 새순이 나오고 이제 우물 터서 나올 거 아니에요. 나와서 적심을 이쁘게 해주면 내년에 진짜 나무도 짱짱하고, 어? 과일도 많이 달리고 진짜 예쁜 나무로 이게 변할 나무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봐봐요. 가지만 많아. 그죠? 가지는 어떻게 보면 딱 보기에는 집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저는요, 얘 없애줄 거고요. 또 얘도 없애줄 겁니다. 자, 그리고 외대로 키우기 위해서 얘를 약간 세워주고, 얘는 이제 센터니까 약간 높은 데서, 그리고 얘네 둘은 이제 이 센터를 받쳐줄 애들이니까 약간 낮은 데서. 자, 보시면 어때요? 되게 집사람이 골랐던 거고 멋있어 보이는 나무가 이렇게 바보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 하나 봐봐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나무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나무가 훨씬 이제 멋있는 나무고 얘는 쓸데없이 가지만 많은 나무입니다. 우리 자, 그리고 잘 골랐네 아주. 다나 짱이야. 자, 그리고 이제 막내 태림이가 딱 골랐는데요. 둘째. 아, 둘째. 태림이가 이제 둘째 딸이 딱 골랐는데 진짜 태림아. 태림이 것도 좋아 보이는데. 네 것도 되게 좋아. 얘 쓸데없이 크잖아요. 근데 저는 걔가 키우는 방식은 외대로 키우기 때문에 얘를 없애줄 겁니다. 자체를 없애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여기 가운데 타고 들어간 애가 있어요. 얘는 없애주고 딱 보면 얘가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있고 여기에 쓸데없는 가지가 파묻혀 있습니다. 없애주고 또 얘도 가운데 파묻혀 있어서 제거를 해줍니다. 자, 아우, 저걸 자르지. 아우,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나무가 너무 가운데로 안 왔다 그러면 약간 세워서, 그죠? 약간 세워서 얘를 이제 기준으로 잡고 센터로 얘를 받쳐주고, 어? 얘도 한 가지로 다 잘라주고요. 얘도 잘라주고 하면 얘가 위로 치고 올라가고 받쳐주는 나무가 됩니다. 이게 더 이쁘네. 어, 태림아, 자르고 보니까 이거 아빠 거보다 니께 더 멋있네. 아유, 왜 그래. 우리 다나가 고른 건데. 다나 표정 봐. 아, 이거 다나지. 아, 미안해. 너 태림이 말고. 미안해, 말을 잘못했네. 아, 말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나야. 다나가 이거 고른 거지. 아, 이거. 아, 다나가 이거. 아, 왜 헷갈리게 만들어. 내가 이걸 골라. 응. 집사람이 일단 고른 거는 꽝이고요. 어디서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넣는데 뭐 왕궤 속에서 이렇게 뒹굴다 왔나 왜 그러는 거요?
자, 이거 고른 태림이 둘째 짱. 오, 다 둘 다 멋져. 자,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내일 어 하고 싶은 말은요 내일 제가 이렇게 가지 예 필요 없는 가지들을 다 제거를 하고 이제 새순이 나와서 이제 쫙 나와서 자라면 진짜 멋있게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호접한 것처럼 필요 없는 걸 다 제거를 해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보낼 겁니다. 그럼 이거 자른 거 보낼 거야? 아, 자른 거 보내야지. 내가 아무리 영상으로 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해도 어? 이렇게 해셔라 이렇게 해셔라 해도 내가 잘라서 보내는 게 낫지.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자르면은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별로 똑같이 따라하시는 분들이 아부시는 게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더 이쁘게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또 제가 사랑으로 키운 나무가 이제 분양이 돼서 조금이라도 이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봐봐요. 이제 받는 분들은 이런 걸 받는 것보다 이런 게 받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지.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어? 이걸 받는 것보다 이걸 받는 분이 기분이 더 좋을 거예요. 근데 한 2주 후, 한 20일, 보름 정도만 지나면 이 나무보다는 이 나무가 훨씬 값어치가 있는 나무가 됩니다. 자, 이게 딱 지금 보기에는요, 되게 좋아 보여요. 자기가 보기에도 되게 좋아 보이잖아. 근데 만약에 외대로 키워서 나무가 한 3년 정도 지났어. 그러면은, 어? 외대로 쫙 어느 정도 뽑아 올라와서 가지가 뻗어야지. 여기 밑에서 뻗으면 멋있겠어? 뭐도 없잖아. 그치, 자기야? 그러면은요, 요런, 나무를 받으면 기분은 좋은데 기분 좋은 거면 잠시에 잠시 그렇게 생각해지 자기도. 자, 그러면 이 나무랑 이 나무가 있어. 그러면 당장 받았을 때 기분은 좋지만 한 20일 정도 지나고 내년이 되면 이 나무는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아깝지만 절단을 해줍니다. 절단을 해주고 위 딱 보시면 여기가 받쳐줄 애들이 여기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고 얘가 가운데로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 높은 곳에서 적심을 해주고 밑에서 적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붙어있던 나무보다 이 나무가 훨씬 값어치가 있고 멋있게 키울 수 있는 나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나무가 아니라 어? 이런 나무가 아니라 이런 나무를 받았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나무보다는 이 나무가 훨씬 값어치가 있고 멋있게 키울 수 있는 나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필요 없는 가지를 다 잘라내고 이제 제가 원하는 나무 필요한 가지만 딱 남겨서 이렇게 어설프게 보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가지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걸 받으시면 물하고 이제 영양분 있잖아요. 비료물을 한 1000대 1 정도나 그렇게 약하게 타갖고 그런 물을 계속 주게 되면 금방 움이 터서 올라와요. 이제 새순이 하나가 나올 게 두 개, 세 개가 나오고요. 이제 얘네가 딱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한 요 정도 자라. 어? 요 정도 자라면은 적심을 한번 더 해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인 가지가 이제 두 개 나오는 것도 있고 세 개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가지가 지금 현재는 하나, 둘, 세 개인데 요게 새순이 나오는 건 한 여섯 개 정도가 올라올 거예요. 여섯 개가 올라와요. 그러면 이렇게 여섯 개가 이렇게 이만하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적심을 한번 더 해줘요. 그러면 잘하면 12개에서 13개, 14개까지 가지를 오래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꽃눈을 달고 이제 겨울을 1년을 나잖아요. 그러면 한 1년 후에, 1년이 아니지. 내년 3월달, 4월달 정도 되면은요. 가지가 한 14개 정도가 거기서 꽃이 피고 과일이 달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300g에서 500g은 달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가지치기 막 해가지고요 과일 많이 다루려고 해면 해요. 이 나무에서 내년에 1kg는 달리게 할 수 있어요. 근데 1kg를 달리면 뭐 할 거야. 과일 한 500g 뭐 어? 500g에서 500g 좀 더 달리게 해잖아요. 이 조그만 나무에서. 그러면 그 해에는 이 나무는 바보가 돼요. 이렇게 적당하게 달리고 수영을 이쁘게 잡아줘야 내년에도 적당하게 과일을 딸 수 있고 그 다음 해에는 진짜 멋있는 나무에서 과일이 주렁주렁 달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야,
누가 구독자님이 그랬잖아. 블루베리 설명할 때만 눈이 동글동글하다고 해. 말이 끊기지 않고. 자기가 생각해서 졸지 마라. 뭐 내 말이 잘 잔 거야? 왜 집사람이요? 화면이 안 와 흔들리지 않았나?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내일 보내는 나무들은요, 필요 없는 가지들을 다 없애고 이렇게 어설프게 보이는 이제 필요한 가지만 남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나무도 어서 거지 같은 거 보낸다고 이제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더 좋은 나무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유 또 말 많어. 아유. 어? 핸드폰만 들이댔다 하면 따발총이야. 자, 야 너는 저로 가. 아빠 인사할 거야.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우 더워.